그렇지. 오, 그래. 그래. 야, 이 정도만 해도 내리기는 이 정도 나쁘지 않아. 이 정도만 해도 길고 무조건 좋아. 휘평평 이 정도여도 괜찮아? 평 주장 평평. 양운을 삼켜주마. 사관리가 야무지셨잖아요. 근데 어떻게 집에 수박이 있을 수가 있지? 아, 우리 집 다 있어. 부모님 과수원하시거든. 아, 진짜? 어? 과수원수저였어? 배팅 플라스틱 빼고 다 먹음. 근데 왜 아닌 거 같지? 아주 정확했어. 어. 진짜 잘했네. 확실히 잘 속는다. 이러니까 약간 괜히 장난치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. 아, 근데 그건 맞지. 잘 속긴 하네. 상현아, 근데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언제 시작해 우리? 그러면은 게임하면서 하나씩 먹고 이제 게임해보자. 응, 그래. 아, 요리를 좀 해. 어때? 요리 좋아해? 둘 다 아니야. 아, 배민 좋아하는구나. 어, 그치. 아. 나 배민 천생연분 등급이었나? 아, 그거 말 달리는 거? 어, 맞아 맞아. 내가 그걸 나. 난 거기서 내려와 본 적이 없어. 강등 당해 본 적이 없달까? 역시 VVIP. 그럼. 지렸다. 이 게임에서 맞추면 되지 않을까? 이거 봐, 너 선풍한테 럭스 하는 거 봐. 바로 루시안 픽 해줘야지. 그래? 루시안으로 갔어야 돼? 나 다시 할게 그러면은. 그래. 나는 이제 럭스가 그다음에 내가 할 줄 아는 공격적인 챔프 중에 하나니까. 원딜로 한 거 아니었어? 아 맞네, 원딜이네. 제대로 위임하라고. 오케이, 제대로 제대로. 야, 시원하게 손 한번 풀어봐. 템 사고 레벨 올리고. 야, 뭐 나쁘지 않아. 아 근데 그래? 어. 나쁜 점이 뭔 줄 알아? 스킬 쓸 때 가만히 있어. 아, 그러니까 Q 평평 무빙 W 평평 해야 돼. 봐. Q 평평 무빙 W 평평 빙 E 평평. 그렇지,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빠르게 해야지. 뽀록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얘 루시안의 공속에 대한 그 흐름을 내 몸에 담아야 돼. 리듬 게임이야, 리듬 게임 진짜. 리듬 게임. 탕탕탕탕. 너무 많이 느끼는 거 아니야? 탕탕 Q 탕탕 W 탕탕 E 탕탕 두루루루루루루. 이걸 좀 더 이제 스무스하게 빠르게 해. Q 평평 2평평 움직이면서 W 평평 Q 평평 이렇게 하면 될까? 이렇게 무빙을 치면서 해. 뭔 말인지 알겠어? 채팅창에 자꾸 접어가라는데 저도 해요 여러분들. X라냐 너도 한다고. 다 나와봐 다. 오케이. 보여줄게. 아이 진짜. 아, 나도 한다고. 아, 이 정도면 하죠 여러분들. 예? 잠깐만 약간 뭔가 그게 아니라 그렇지. 오, 그래. 이 정도만 해도 내리기는 이 정도 나쁘지 않아. 이 정도만 해도 길고 무조건 좋아. 휘평평 이 정도여도 괜찮아? 휘평평 주장 평평. 뭐야 이거? 자, 마지막으로 하고 게임 실전 한번 가서 어떤 게 문제인지 봐줄게. 한다 한다. 이거를 조금만 해도 근데 충분히. 아니 방금 존나 좋았어. 아무데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킬을 맞지, 스킬을 보호 피하는 거긴 하지. 근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. 그거는 한 번에 못하지 당연히. 그렇지 좋아. 나가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. 이제 게임 들어가서 나 봐줄게. 이게 하루아침만에 이게 막 알려준다고 그래. 엄청나게 많이 거 바뀌잖아.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진짜 사소한 거야. 아 맞다, 상윤이랑 투신이가 그때 이렇게 하라 그랬지라고 생각해도 성공이야. 맞지.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막 한 번에 넣을 수는 없어. 당연한 거고 그거는. 끝나. 뭐 아까 적어 봐 메모장에. 가루트 성장 일기는 뭐야? 맞아 돼. 맞아 돼. 또 이렇게 여기 간 깔끔합니다. 원딜이 명예 받았더라고. 억울했어. 어디였어? 이즈한다. 1픽이니까 이즈 먹을 수 있겠다. 아싸. 그리고 내가 이즈를 정복자를 찍는데 너무 짜. 진짜 밖에 맞게 진짜로 알려줘야 돼. 내 플레이를 고쳐줘야 돼. 가. 너무 많이 때렸잖아 지금. 500까지 때리는 거 아니야? 아이 최소 39초에는 출발해야 돼. 39초? 최소 근데 잘 먹네. 나쁘지 않아. 이지를 팁 하나 좀. 이지를 패시브가 그 맞출 때마다 5세까지 공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? 어 맞아. 단키스님 결승선 5개 감사합니다. 후장은 한 두대만 미시하고 바로 간다 되잖아. 안장파이어 대박. 어머 너무 많이 갔다 그치? 스킬을 쓸 때 천천히 써봐. 적고
나는 좀 어. 어땠으면 좋겠냐면 어. 어쨌든 솔랭이잖아. 그렇지. 어. 근데 이랩인 거 알고 있었지. 어. 그러면 갑니다 핑을 좀 일찍 찍어도 돼. 아, 근데 내가 그게 좀 있어. 핑을 잘 못 찍어. 아. 그렇다. 5분 다운. 막타! 아하! 요호! 다음 스탱부터는 오리털 팍팍 준비. 아! 지금 내가 봤을 때 고쳐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 핑을 일단 좀 쓸 줄 알아야 되고. 맞아, 핑 좀 찍어야 돼. 어,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. 만약에 내가 잘못된 판단이면 어떡해? 그런 거 생각하잖아? 그게 못해.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 진 플레이를 무서워하는 것도 이해는 하거든? 근데 하긴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아! 할 수 없어. 어쩔 수 없긴 해야 돼. 이게 숟가락의 삶이야. 강제 썰에 당했네? 우와, 이게! 다시 보기, 잠깐 보자. 이게 지금 패시브 여기 있잖아. 패시브를 쌓을 때마다 이 효과가 다섯 번까지 중첩되잖아. 그럼 다섯 개를 쌓으면은 굉장히 싸울 때 좋다는 거잖아. 그치? 근데 여기서 Q를 무조건 적팀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.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미니언의 Q를 써가지고 이 스택을 계속 쌓아서 유지한 다음에 2레벨에 싸우는 거야. 그래서 Q를 이렇게 날려버렸으면 이 패시브가 이제 빠져. 그리고 Q쿨이 이제 길잖아.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싸움 할 때 불리한 거야. 뭔 말인지 이해돼? 아, 오! 여기서도 이제 딱 이랩 찍었으니까 갑니다 핑 찍이기 그러니까 이 전에 있어. 찍어야 돼. 어. 이미 이 한 마리가 죽기 딱 전. 어. 죽기 전에 요 정도 갭이 됐을 때 갑니다 삥삥삥삥 찍어야 돼. 그러면 파이크가 아마 여기 앞붓이 있었을 거야. 파이크 무빙이. 그러면 풀도 안 썼을 거고 상대만 필 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겠지 아마? 뭐가 또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서포터가 날 때리러 오잖아. 그럼 미니언 안 먹어도 돼. 피 관리가 안 돼 있으면. 왜냐면은 이 CS 한 개 두 개 놓치는 것보다 내 피가 빠지는 게 더 중요해. 뭔 말인지 알겠어? 오, 나 깨달음을 얻었어. 이 대포를 먹을 때도 여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애초에. 그냥 한 여기쯤에서 먹어도 되잖아. 근데 일로 나가면은 얘가 그냥 대포 바꿨으면 또 빠진 거야 한데. 지금도 여기 가서 앞에 나가가지고 뭐 때리게? 그럼 얘는 얘한테도 맞고 얘한테도 맞잖아. 그치, 제 세나큐랑 다 먹겠지. 그래, 그러니까 여기 가서 얘랑 지금 이거 할 필요가 없어. 봐봐. 근데 내가 지금 마나가 없잖아. 근데 지금 막 큐를 쓸 때마다 막 부담감이 장난 아니야. 그러면 더욱더 이렇게 했으면 안 됐지. 그런가? 이런 게 하나하나가 중첩되는 거야. 이 킥 빠지는 거야. 와, 이 대포 다음에도 자 앞으로 가서 한 대 또 쳐맞아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앞으로 갈 필요 있어 없어. 미니언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? 안 먹어도 돼 지금. 근데 여기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갑자기 또 앞에 가서 이야? 이야? 하고 쳐맞아. 이기는 라인전을 스스로 지고 있다는 느낌. 저것도 왜 그러냐면 쟤를 빨리 놓고 싶어서. 아니지, 우리가 여기 시야를 지금 잡아놨으니까 그럴 필요도 없었고 견제를 하고 싶으면 이걸 Q로 먹을 게 아니라 이걸 평타로 먹고 잡자마자 Q를 써야지. 이것도 지금 Q로 먹잖아. 무서워. 갑자기 몇 대 쳐맞더니 정신 못 차려가지고. 맞아. 이거를 이제 평타로 한 대 먹자마자 Q 썼으면 한 대 맞췄겠지. 여기서 또 맞았잖아 그거 안 하니까. 맞아. 그러니까 미니언은 Q로 먹고 사거리는 다 줘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어? 있었구나. 이제 또 할래. 어, 또 지금 약간 그건 있어. 구조적으로 손이 좀 느려. 이거는 일부러 터치를 안 한 건데 이 손이 좀 느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면서 딜 하는 게 쉽지가 않아. 그러니까 그거를 부드럽게 하려면은 그냥 노력으로 깎아야 돼. 아, 오케이. 어. 근데 우통도 이제 스펠 쿨감을 줄여주는 건 알아? 플래시랑 힐이 빨리 돌아.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해도 되는 거고. 프로들은 그러면 우주적 통찰력까지 생각해서 풀체크해? 당연하지. 그럼. 쿨감신까지 계산해. 와, 이거 놔야겠다. 서포트 하려면. 옛날에. 집중력 대단하다. 달라 보여 그래도 우리가? 어, 진짜 대단하다. 이런 걸 다 생각하고 게임하고 있었구나. 그럼. 기본이야. 우리 뭐 티어를 봐라 솔랭. 밥만 먹는 사람인 줄 알았나 정말. 그래, 우리. 어, 밥만 먹는 거 아니었어? 아, 맞긴 한데. 틀린 말 아니긴 하지만. 그럼에도 불구하고. 잘하네. 경험치도 많이 먹었네. 아이씨, 먹는 건 확실하지. 그래서 코그모가 그 옷도 아닌 신발 사고 왔어. 그래, 빨리 가는 거 좋았다. 어, 이게 근데 입력이 되네. 그러니까. 그렇지.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갑니다. 잊었어. 평타. 평타 존나 때려 그냥. 쫄지마. 못해. 그래. 그래 이렇게 게임 하는 거야. 이거야. 뭔 느낌인지 알겠지? 그래. 뭐야! 그래. 개 빠르다 공.
무서워 미쳤다. 그래 이거야 아이디 가려쓰는 나는 상윤이었어. 어? 어? 어. 아니 근데 그만큼 잘했어. 어 그만큼 잘했어. 모르지. 일단 아 넘어갔나? 이건 좀 아닌가? 아니 근데 아, 아니라, 좀 아쉬웠던 게 아 그러니까 이게 다 잡았거든? 끝까지 때리다가 비전으로 질러오면서 다 잡았어야 했어. 너무 잘했는데 아쉬워서 그래 우리는. 아 우리 애가 0세인데 97점이라니 이런 느낌. 아 딱 그 느낌이었어. 어, 딱 그 느낌이야. 아 하나 아는 문제도 틀렸어 이런 느낌이야 진짜. 근데 그거 알지? 제일 쉬운 1번 문제 틀렸어. 근데 하면서 재밌다. 잘하니까 아, 재밌어. 잘해 잘해 잘해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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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있습니다. 이게 마터미야 근데? 맞지. 더 치고 나가 보는데. 나 보는 것 같아. 어, 패킹 찍으면서. 잠깐만. 네, 방송에서 바보라는 거. 그러니까 훈련모드 켜 봐. 이거는 이게 지금 오. 콤보가 너무 쓰레기 같은 게 아니 이런 식으로 패턴 필요해. 당근만 줄 수 없어. 너무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이거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게 W를 맞췄잖아. 그러면은 여기서 있다가 막 이렇게 써도 돼. 따라가.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움직임 보다가 각 좋은데? 그럼 그때 이렇게 써도 돼. 그러면은 막 세나가 저 팀에 있어. 세나 W가 빠졌어. 그러면 이제 W를 신중하게 쓰는 거지. 날 묶는 게 없을 때 있어. 오,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치. 어, 그런 느낌이야. 근데 아까처럼 실패했잖아. 실패하면 끝나는 거야. 그때는 거야. 그거 진짜. 실패하면 라인전 끝났다고. 라인전 끝나는 거야. 어, 진짜. 근데 이거 절대 안 돼. W 쓰고 평타 쓰고 있으면 안 돼. W 평타 비전해봐.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러면 만화가 이제 안 돌아오잖아. 그럼 이제 손해 보는 거야. 계속 이럴 때마다. 근데 어쩐지 챌린지 원딜들 보면 맨날 만화가 차 있더라고. 그래. 요리. 우와 다 들어와. 와 플로티어도 와. 이제 다시 거기 빠르게 보자. 아쉬워. 오케이. 빠르게. 아 저거 딴지를 넣었어야 되는데. 어떻게 했어요? 저 살짝 아래로? 각장 생각해봐 일단. 먼저 말을 해봐. 먼저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. 어디서부터 여기서 여기서 비전을 여기로 쓰기. 그리고 Q 마지막으로 맞추기. 사실 제일 베스트는 그냥 여기로 써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최소 진짜 두 명을 데려간다 마인드로 해도 되는 거지.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어. 할 수 있었어. 비전들도 안 들어가고 이제 갑자기 아플래시 흥분해가지고 들어가고. 어렵네. 아니야 근데 점점 근데 발전하고 있어.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. 근데 이게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는 게 한동을 떠나자. 어쩔 수가 없다. 게임이 너무 자꾸 터져가지고. 맞습니다. 아 결과가 너무 아쉽다. 근데 1승 3승밖에 못하니까 너무 아쉬워. 우선 4개 감사합니다. 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나는. 오늘 감상평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. 내가 평소에 막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고민이 많거든 머릿속에서.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까지 말해준 게 너무 좋았어. 이랩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걸 아는 게 너무 자체가 너무 좋았어.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투신 마지막으로 뭐 인사하고. 물론 그 중간에 내용은 좀 안 좋았지만 학생이 약간 학벌도 높고 하니까 말도 너무 너무 좋았어요. 근데 상우 씨는 어떻게? 아 전 너무 재밌었고 다 같이 있다가 그냥 집에서 들어오자. 그냥 한사발이 하던가. 어 이따가 진짜로 누군가 진짜 집에서 킬 거잖아. 시다. 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해요. 원딜이 명예받았더라고. 억울했어. 어디였어? 이제 한다. 1픽이니까 이제 먹을 수 있겠다. 아싸. 그리고 내가 이즈를 정복자를 찍는데. 너무 짜.